SNS에 과거 사진을 똑같이 재현하는 게 유행했었죠. 8년 전에 이미 이 유행을 앞서가신 분이 계십니다. 60년 전 사진작가였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주의 풍경을 찍고 계신 고경대 선생님인데요. 매주 수요일 탐나는 제주에서는 고경대 선생님과 함께 달라진 제주의 모습을 한눈에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사진으로 제주 다시 보기 코너인데요. 함께해 주실 고경대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대입니다. 앞으로 사진을 통해서 제주를 여행에 대해서 무척 기쁩니다. 네, 제가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제 선생님의 아버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고영애 선생님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해방 후에 그 신문기자로 제주에서 언론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종군기자도 하시고 아마 초창기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제주도를 이제 기록하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1955년에는 개인 사진전도 하시고요. 67년에 제주 카메라 클럽을 같이 만드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를 찍는 작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아버지가 찍었던 사진을 같은 곳에서 찍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60년대, 70년대 아버지 사진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응원 차원에서 네. 치료가 끝나면은 제주도에서 지금의 모습을 같이 찍는 작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내가 운전기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동안 있다가 2년 후에 제주도 후배들이 추모 사진전을 하자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아버지 사진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제주도 사진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좋을수록 뭐 아버지의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런 걸 느끼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서 아 이걸 내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영일 사진 따라하기 뭐 이렇게 제목 붙이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요. 2014년에 아예 들어와서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지금 아드님인 선생님께서 이어가고 계신 건데 좀 감동적이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실 사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먼저 처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라 제일 대표적이면서도 아버지도 좋아하셨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예, 보시죠. 지금 저는 이게 제주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 진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사진 언제 찍으신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전형적인 제주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진 뒤에 1963년이라고 네. 그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 사진을 또 선생님께서 다시 같은 곳을 찍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또 현재 모습이 어떤지 궁금한데 한번 네. 사진 볼까요? 예. 저는 같은 곳인 아닌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드네요. 예, 그 사이에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초지에 방목했던 그런 그 초원의 분화구가 지금은 무성한 나무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오름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으로 해서 이게 요것이 그 같은 장소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초지였던 오름 분화구가 지금 나무들로 무성하게 조금 바뀌었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흑백 사진만 보고는 이곳이 이 큰 물매오름이라고 단번에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곳을 좀 알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일찍 제주도에서 이제 떠나 살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유독 이 장소만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SNS를 통해서 이게 어딘지 알아 점수가 이렇게 직접 물어보셨나요? 예예 예, 그랬더니 뭐 여기 한라산이 각도로 봐서는 동쪽인 것 같다. 그리고 뭐 통오름이다, 난기오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큰물매오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작업 때문에 큰물매오름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가? 그러고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다시 갔습니다. 몇 번 가보셨는데도 같은 곳인지 모르셨던 거죠, 처음에는?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한라산 밑에 그 오름이 위치나 이런 걸 보니까 대충 그 각도가 맞는데 밑에가 무성한 소나무 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볼록볼록한 게 있었는데 방목, 그러니까 저 초지에 그 방목했던 그런 일들이 없어지면서 아예 무심하게 그냥 그 위에 나무가 자라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당시 사진 속 그 어느 장소인지를 찾는 것부터가 네, 이 모험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소를 찾게 되면 아 정말 온몸이 짜릿짜릿하면 전율이 네. 일어나고 속으로 이추룩 변한 거 보염수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아이고 잘도 찾았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이 흑백 사진을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네. 저기에 조그맣게 볼록볼록한 게 있잖아요. 네.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혹시 뭔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아, 제가 좀 열심히 봤는데 흑백 사진이라 잘 모르겠는데 약간 화산 분화구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지금 말들이랑 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크기는 큰 것 같진 않아요. 이 올록볼록한 예. 게 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그 용암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섬세하고 그래서 그런데 네. 마침 아버지가 사진지에다가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아 이게 그것이다 알게 네.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심코 풀을 뜯고 있는 조랑말들이 발굽 밑에 무수히 묻혀 있는 연고 없는 무덤들 멀찌감치 솟아 있는 한라산은 수없이 죽어간 피난민 전쟁 고아들이 것임을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걸로 봐서 아 이게 무연고 무덤이었다라는 네. 걸 알게 됐는데. 당시 그 생각해 보면 50년 이후에 그 피난민들이 제주도에 많이 내려왔고 고아원들도 많이 고아들이 많이 전쟁 고아들이 생겼는데 네. 그 전쟁 고아들이 아파서 그 죽거나 할 경우에 묻었던 그런 무연고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아서 그 사이에 무성하게 풀이 자라서 저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무덤이어서 조금 소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크기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사진만 보면 사실 굉장히 멋진 장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주의 아픈 역사가 또 담겨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사실 그 고영일 선생님께서는 이 풍경 사진을 자주 찍으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필름이 굉장히 고가여서 조금 네.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주 풍경 사진 찍는데 몰두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네. 무사 이렇게 제주 풍광 사진만 많이 찍었을까?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그 풍경 사진도 자세히 보면 척박한 제주에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흔적이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제가 이제 찬찬히 이렇게 따라하게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던 제주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네. 이제 이 제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영일 선생님의 사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진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큰 물메오름이 있는 성산리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네. 나왔네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보이는 아주 거침없는 곳으로 와서 큰 물오름이라는 것은 빨리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성산리 마을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저렇게 사람이 살던 어떤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1912년에 찍었을 때는 그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한 사진을 보시면은 예. 예. 사실 60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 이곳을 가신 건데 예. 당시 현장을 가셨을 때 조금 느낌이 색다르셨을 것 같아요. 옛날 사진이랑 지금이랑 또 비교를 예, 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흥분이죠. 흥분이고 네. 아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1912년에 저곳을 찾고 나서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다시 가보니까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버지 사진의 그 자리를 찾아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시 또 5년 후나 다시 변화한 걸 또 찍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보시면 2012년보다 2020년에 더 많은 건물들이 생기고 상가지대로 마을이 네. 60년대의 마을이 상가지대로 바뀌었고
아마 제2공항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 이건 더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네.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왜 알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제주 그대로 찾기 뭐 이런 네.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많은 양을 할애하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탐나는 제주와 함께하는 시간, 내일은 코로나 시대에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소개해드리고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 정가제 폐지에 반대하는 동네 책방들의 이야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